자, 이번 시간은 줄바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줄바꿈을 할 때는 여러분이 p태그를 써도 되지만 p태그는 그 줄바꿈의 간격이 고정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bi태그를 통해서 좀더 자유롭게 간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 자, bi태그는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. opposite line break의 줄임말입니다. 즉, 강제로 줄을 바꾼다. 예,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br 태그. 자, 그러면 실습 한번 해보죠. new 파일에서 br.html이라고 하고 html body 이렇게 탭해서 이렇게 만들고 자, 위키피디아에 있는 html에 대한 페이지 정보를 가져와서 여러분들 뭐 예제는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 거 아시죠? 자, 이렇게 저는 또 가져왔습니다. 자, 이런 태그는 없어야 돼요. 자, 태그가 들어가면 제가 태그로 해석되기 때문에 자,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그 배웠던 p 태그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단락을 p로 묶어줬죠. 이렇게 단락이 있다고 하면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. 뒤에다가 br 그리고 닫습니다. 자, 여기에서 이 bi 태그 같은 경우는 void element라고 해서 내용이 없는 태그란 뜻이에요. 예를 들면 a 태그 같은 경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a 태그인지를 지정을 해야 되죠.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. 그쵸? 근데 bi 같은 경우는 그냥 줄바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줄바꿈 태그는 내용이 없어요. 내용이 없는 태그는 그냥 열리는 태그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br이라고 하고 여기에다가도 br이라고 이렇게 합니다. 그리고 이 웹페이지를 열어보면 자, 이번에는 br 태그죠. 자,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줄바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. 자, 그런데 지금 보면은 줄바꿈이 이렇게 한 줄만 됐어요. p 태그 같은 경우는 줄바꿈이 두 줄이 됐는데 이렇게 한 줄만 됐는데 만약에 p태그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다가 br 대신에 br을 두번 넣으면 되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똑같아지죠. 만약에 더 띄우고 싶으면 세 개를 넣으면 간격을 여러분들이 더줄 수가 있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br 태그를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여기 있는 요 제가 지금 선택한 이 부분이 하나의 단락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표현하기 위해서는 p 태그를 쓰는 게 더 좋습니다. bi 태그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시각적으로 줄바꿈을 몇 번 한다 뭐 요거 같은 경우 세 번 한다는 뜻이죠. 줄바꿈을 몇 번 해라 이런 식의 어떤 시각적인 걸 뿐이에요. 어떤 정보가 아닙니다. 하지만 p 태그 같은 경우는 요렇게를, 자, p태그 예제를 보죠. 요렇게 같은 단락을 p로 묶어줬기 때문에 저렇게가 하나의 단락이다 라는 정보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락을 표현하고 싶다면 p태그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고 만약에 p태그의 기본적인 간격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나중에 css라는 언어를 배우셔서 css를 통해서 간격을 조정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. 물론 bi 태그를 쓰는 게 아주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bi 태그라는 것을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.